타임즈. 네, 화려하고 아름다운 기타지만 용도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기타랑 조금 궤가 다른 기타를 준비를 네. 해왔어요. 오늘은 이제 1959년도에 디자인된 존 디안젤리코 오리지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모델들이랑 아예 그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게 구조가 다르게 만들어진 네. 모델이죠. 그래서 XL 59 쉴드 트레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우리가 뭐 그 형태 자체가 12프렛 뒷둘레를 잴 수가 없는 이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9프렛 뒷둘레를 재야 되고 전체적으로 내기 뭐 연주감이 좀 라이트하게 쓸 수 있게 가는 편이고 전장이랑 무게랑 두께들도 다 기존 다르네. 모델 지금 우리가 했었던 기본 엑셀 모델들 뭐 디럭스 모델들이랑 좀 차별화가 되는 자기만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게 이제 그 트레몰로 B70 빅스비에다가 네. 그리고 이 픽업도 P90 사용이 되어 있고 네. 후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게 후면부. 앞에 지금 보이시는 네, 앞에도 이거보다 그렇죠. 뒤에가 더 난리예요. 뒤에 아주 난리나게 뭘 뿌려놨어요. 긁은 건지 뿌린 건지. 그러니까 나무 흉, 오래된 나무 흉내 내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TV 안 나올 때 그거 같은데. TV 안 나올 때 화이트 노이즈 막. 그러게요. 옛날 TV 하면 네.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네. 이런 TV 하면 본 적이 없죠. 예전에는 호환과 마마가. 네, 호환 마마가 전쟁보다 무서운 그렇죠. 재앙이었지만. 제일 무서웠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불법 비디오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네, 거였죠. 그렇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자, 바로 스펙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80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107cm. 지난해 XL 모델들보다 1cm 작죠. 네. 네. 무게 3.32kg. 두께는 48에 55. 이게 좀 특이하죠. 네. 원래 지금 뭐 42에 52, 44에 54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48에 5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백 아치탑이 다 있긴 다 있는데 앞면은, 아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네, 앞면은 좀 낮고 뒤가 약간 좀 작은 것 같고 대신에 하고. 옆면이 네, 이게 두껍게 되어 있고요. 9프렛 뒷뜰은 74입니다. 물론 어허. 9프렛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넥감은 좀 편안한 편인데 문제는 하이프렛이 연주가 용이하진 않아요. 예. 한 번씩 네. 이제 쳐봤는데 손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야 예. 아, 안 돼. 되니까 네. 12프렛까지 하이프렛 연주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냥 어쿠스틱 기타 치듯이 치셔야 되는 기타입니다. 네, 바디는 할로우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3피스 메이플 월럿 메이플 C쉐임 넥이에요. 역시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그로버 150 임페리얼 헤드머신에 터스크 너트 가지고 있고요. 너트 너비 43mm예요. 지판은 에보니에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2 제스카 47104 니켈 실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세이머 던컨 디안젤리코 그레이트 데인 P90 크림 커버 픽업 세트가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의 3웨이 치킨 헤드 셀렉터 닭대가리, 네, 닭대가리 세트 보이시죠? 가지고 있고요. 롤러 튜너매틱 브릿지에 디안젤리코 쉴드 트레몰로 B70 바로 저기가 오늘의 모델명인 XL 59 쉴드 트레몰로의 네, 주인공인 트레몰로 빅스비 암입니다. 오늘 굉장히 독특한 감성의 네, 그런 기타고요. 뭐 저게 이제 3위 치킨헤드 셀렉터에서 저것도 특이한데 원볼륨 원톤 톤볼륨 노브의 노브도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머랭 쿠키 같은 뭐 저런 느낌. 이거 할로우죠? 네, 할로우입니다. 할로우예요. 이거는 센터 블럭이 없는 그냥 네, 할로우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네, 할로우입니다. 할로우예요. 할로우. 센터 블럭이 없습니다. 네. 없어. 생 할로우. 네. 이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할로우. 네, 할로우 없어요. 센터 블럭이 아니고요. 이대로 보시면 똑같은 소리 나죠. 네. 여기나 여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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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시겠죠? 할로우입니다. 할로우. 할로우. 이거 이런 거 치라고 맞는 것 같아. 이거 볼륨 많이 내리고 쳐도 소리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할로우니까. 되지. 그래도 연습할 때 울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오, 좋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얘. 어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드라마 OST나 영화 OST 같은 데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청춘들이 막 이렇게 네. 대학가를 거닐면서 나올 때 이런 기타로 이렇게 스트럼 쳐주면 뭔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다는 느낌. 청춘 느낌 짠한 청춘 네 바로 사운드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팬더 앰프고요. 아우 감성적이네요 사운드.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치지 마세요. 그냥 놓치겠다. 요 정도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힘들어지고 좋다. 어우 내 스타일이야. 윤종 씨 스타일이겠죠.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그 스타일은 알겠는데 이거 윤종 씨 스타일이 내 스타일인데 거의. 둘의 교집합이 오늘 네. 딱 네. 만난 좋다, 기타네요. 이거.
락앤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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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프랄로우 치면 약간 김 브라이언 세차 병호. 단건조 브라이언 세차. 단건조. 이런 느낌 나죠. 아, 좋습니다. 좋다고. 브라이언 형아도 많이 늙었던데. 아유, 그러면 나이가 이제는. 뭐. 아니 왜냐면 영상에서는 항상 젊어 보이니까. 그 우리 찾아보면 그 무대를 항상 젊게 하잖아 또. 머리. 그죠. 뭐였어? 오늘 간만에 선생님이 할로우 바디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한번 샘플 사운드 들어봤고요.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본 사계절용 기타. 이렇게 일본 사계절용 기타 어떤 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안 춥고. 아,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한국 사계절은 너무 혹독하죠. 너무 그렇죠. 춥기만하니까. 일본 사계절은 근데 뭐 사실 겨울은 좀 덜 춥지만 여름은 우리 못지않기 때문에. 요즘에 그 기상 이변이 발생해서 안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좀 덜 덥다. 여름이 덜 덥다. 그러니까. 뜨겁기는 확실히 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일본을 자주 갔는데 네, 그렇죠. 햇빛이 확실히 좀 뜨거워요. 내려왔으니까 한국보다는 낫다. 알겠습니다. 한국은 일본, 지금 최고예요. 한국은 여기는 네. 화성이야. 거의 영하 40도에서 영상 40도가 말이 되냐고. 이게 연교차가 80도가 이게 나라야? 화성이 화성이야 화성. 미션 투 맞아요? 화성이에요 거의. 마션이야 마션. 일본 일본 사계절 기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마션. 우리 다 마션이야. 네, 중심에. 이렇게 드릴게요. 스파클링 썸머 SS. 아 스파클링 썸머. 알겠습니다.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는 뭐 계속 피지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냥 오늘은 디안젤리코의 59년도에 나왔던 이 오리지널이 생각보다 너무 멋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디안젤리코 왕년이 있는 브랜드 이렇게 왕년이 있어 확실히 뭐 나에게도 좋았다. 왕년이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기 충분한 멋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마어마했겠네. 왕년에 나 어마어마했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디엔젤리코에서 원픽 한 다음에 하나 갖고 싶다고 했었던 그 50대 안정의 그 빈트 레스폴 선생님 거의 P90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P90은 지금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이 기타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안젤리코에서 갖고 싶은 게 두 개가 생겼어요. 그거나 이거. 근데 하나 가져가면 둘 중에 고민할 기타. 근데 만약에 의도성을 바라본다면 이 기타는 진짜 그 교집합되는 기타가 없기 때문에 그쵸, 확실하게 요걸 하나 구비해두고
확실히 그 사운드 트랙에 필요한 맞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트럼이라든가 아르페지오는 무조건 얘를 꺼내서 쓰는 약간 그런 맞아요, 형태로 쓸 것 같아요. 우충 씨가 지금 갖고 있는 기타 라인업에서 그걸 추가한다라는 느낌으로 전략적으로 보자면 이게 훨씬 더 빈칸을 채우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짜잔. 77, 77, 77. 오, 왔어. 돌파. 돌파. 중립한 돌파.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7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20. 네, 와. 총점 77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6점. 총 평균 76.67로 지금까지 엑셀 중에 가장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원래 미니가 엑셀 DC 미니가 71점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사이즈로 돌아갔을 때 73.67로 약간 이제 중위권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테어 스텝에서 74.67로 거의 75까지 가까이 다가왔는데 와. 이번에 이 5구에서 76.67로 확실히 이제 중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 모델이 이제 엑셀은 나올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네. 자, 엑셀 5구까지 오늘 같이 봤고요. 아주 매력적인 기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디안젤리코는 어차피 은총 씨와 함께 네. 네, 은근히 다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빈칸이 많은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브랜드 디안젤리코 계속 좋은 모델들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기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